아직 환상을 버리지 못한 노랑겸수함이 김초엽 작가의 파견자들을 읽고 안녕하세요. 노랑겸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책은 이 책, 파견자들, 김초엽이라는 소설가께서 쓰셨고요. 파블리온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2023년 10월 13일에 출간됐다고 하니 10일, 11일, 뭐 3개월 정도에 꽤 나름 신간인 책이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뭐 어떻게 선택하게 됐느냐? 얼마 전에 그 트위터에 평산책방 사장님이신 문 사장님께서 추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이제 소설도 추천을 하시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분이 추천한 소설은 어떤 내용이지? 그래서 샀고요. 다행히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인 이 SF 판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어서 물론 장르가 중요한 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읽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수월했습니다. 이게 분량이 꽤 돼요.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431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그런데 읽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읽는 중간중간에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고민을 하자면 한정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책이긴 했습니다만. 자, 이 책은 이책 마지막 작가의 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년 전, 한 미술 전시회에서 발표한 짧은 이야기가 이 소설의 씨앗이 되었다. 그때 나는 인간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으로 바깥 세계와 뒤얽혀 있고, 그 사실은 우리의 세포와 단백질, 분자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게다가 인간의 몸속에는 수많은 외부에서 온 존재들이 같이 살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실제로 우리를 구성한다. 인간이 우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꼭 인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짧은 이야기는 범람체 모티프가 된 균류, 곰팡이에 관한 책들을 만나며 긴 이야기로 발전했다. 사실 이제 이 책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명확하게 지금으로부터 몇년후 이렇게 표현 안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아닌 먼 미래, 그리고 지금처럼 살지 않고 지구 표면이 아닌 지하로 숨어들어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인간, 그런 인간들이 다시 지상을 되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주인공, 이름이 정태린이거든요. 파견자라고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파견자라고 하는 직업은 꽤 의미가 크고 나름대로 선망받는 직업이긴 하더라고요. 지구 표면을 탐색하고 범람체라고 부르는 지표면 정복자를 무찌를 방법을 찾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범람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위에 작가의 말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균류나 곰팡이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인간마저 범람체가 번지면 한 몸에 이제 원래 내 정신과 범람체의 정신이 같이 깃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태리는 본인은 기억하고 못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물론 이제 다 떠올리긴 합니다. 어쨌든, 본인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어릴 때 범람체에 감염되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성인이 되고 파견자가 되기 직전까지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또 다른 어떤, 자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조금씩 체감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와중에 이제 뭐그 갑자기 범람체한테 신체 주도권을 뺏겨버리는 바람에 자신이 속한 사회가 엄청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한 벌로 되게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어릴 적부터 한몸 안에 있었던 범람체와
성공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죠. 그리고 이 책은 정태린의 사례와 같이 범람치아와 인간이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고 평화를 찾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가가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의문을 제시를 하죠.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내가 내린 결정인가? 그러면 이런 건 이것도 내가 내린 결정이야?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잠식하고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내린 결정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생각할 거리들을 좀 많이 던져주는 책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중인격장애가 생각이 좀 났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종종 이야기하죠. 다중인격. 그리고 이제 뭐 역사적으로도 한 사람한테 가장 많은 인격이 등장한 게 20개 이상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봤는데, 사실 주인공 정태림과 몸을 공유하는 범람체 소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몸의 주도권을 양보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중인격 장애와는 좀이 다른 스타일이지만, 어쨌든 한 몸에 하나 이상의 정신과 영혼이 존재한다 라는 점만을 보자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되게 많은 외계 생명체에 관한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컨텐츠를 많이 봤는데, 이 책에서 이 소개하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 외계인, 이거에 대한 모습도 이 책의 표현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처럼 개별적인 신체 구조 갖는 방식이 아니라 담쟁이 농구나 곰팡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생각과 결정을 공유하기도 하고 개체별로도 존재를 하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너, 나하고 우리 뭐 이런 관계가 애매해지는. 근데 이런 방식의 생명체에 대한 설명도 지적 생명체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꽤 그럴듯한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뭐 편하게 읽을 수 있었고요, 소설이니까 재밌게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인간, 나 이런 존재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하는 문장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의 42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빛이 반짝이고 얼마 후 자스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묻기도 한다. 지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냐고. 그러면 자수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야 당신이 오직 당신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환상을 버린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아직 환상을 버리지 못한 노랑잠수함이 김체욱 작가의 파견자들을 읽고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